안녕하십니까. 닥터 영의 만화 세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우리 목뼈인 세컨드 서비칼 벌테브라 액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편에서 악시스라는 발음도 섞었었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확인을 하면 Axis. Axis. 액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시스, 세컨드, 두 번째, 서비칼, 우리 목, 벌테브라. 척추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슈페리어 봅니다. 슈페리어 뷰에서 보면 여기가 앞쪽 안테리어, 이쪽이 뒤쪽 포스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이게 앞 정면에서 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약간 UFO 비슷한 모양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뷰, 옆에서 본 모양으로 치면 뒤에 꼬리가 있는 이런 어떤 머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양을 띠게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는 축추, 우리 축 아시죠? 축, 축이 되는 그 축자를 쓰는데 축추라고도 불립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도 보이시다시피 이제 댄스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댄스는 이제 치아 이빨이란 뜻이죠. 치아 돌기란 뜻으로 우리 덴티스트 이러면 이제 치과의사를 덴티스트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댄스, 이 구조물이 댄스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 아틀라스의 바디, 아틀라스가 전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디가 없습니다. 아틀라스 바디가 발생 과정에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발생하면서 엑시스 바디 윗면에 접합, 결합되어서 형성되었습니다. 여기가 없고 그 바디가 이렇게 댄스를 이루게 됐습니다. 댄스는 우리가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회전시킬 때 중요한 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축추라고도 부르는데요. 좌우 돌리는 이런 자세가 이 우리 축추의 댄스, 그리고 그 퍼스트 서비컬 벌테브라인 아틀라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틀라스와 엑시스의 관절 모습입니다. 딱 부부처럼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스파인이 보입니다. 엑시스도 바디와 아치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일단 특징인 댄스를 살펴보시면 제일 끝에를 에이펙스, 그리고 메인 그 동그란 부위를 헤드, 그리고 요 잘록하게 들어간 부위를 넥이라고 합니다. 에이펙스는 끝점이라 하겠죠. 이렇게 구성되고 퍼셋과 리가먼트에 의해 아틀라스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와 엑시스가 이렇게 연결된 모습을 우리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 아틀라스가 있고 여기 댄스입니다. 댄스. 댄스가 요 사이에 이렇게 축으로서 이렇게 끼게 되겠습니다. 댄스고 요 보시면 이 댄스가 위치할 때 위치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는 그 리가먼트가 있는데 이를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면에서 보면 우리 댄스 위쪽으로 에이펙스 쪽에 에이피칼 덴탈 리가먼트가 부착되고 좌우로 우리 저 앞쪽에서 나왔었는데 알라 하면 이렇게 날개입니다. 날개. 알라 리가먼트가 양쪽으로 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성을 유지한 다음에 또다시 정면으로 십자가란 뜻이죠. 크로시에이트 리가먼트가 앞으로 붙게 되어서 댄스는 그만큼 중요한 구조물이므로 여러 인대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위치가 유지되게 됩니다. 예, 그 외에는 우리 서비칼 벌테브라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특징과 같습니다. 앞뒤로 볼때 슈페리어 아티큘러 퍼셋이 있고 라미나, 그다음 합쳐져서 스파인,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그 안에 트랜스버스 포라멘, 이런 특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공작원이나 이렇게 악당이 목을 꺾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로 엑시스 또는 아틀라스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댄스의 골절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엑시스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란 것을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엑시스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사파와 매뉴얼을 통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그 책에서 우리 개구리 왕자가 이제 볼링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여기 댄스입니다. 예, 지금까지 세컨드 서비커 볼테브라인 엑시스였습니다. 닥터형의 만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